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유승준입니다. 제가 먼저 국민 여러분들과 또 법무부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장님 그리고 한국에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저는 제가 홍보대사를 한 거는 금연 홍보대사 외에는 다른 어떤 홍보대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. 예. 기억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만약 다시 시기를 2002년으로 돌이킨다면 군대를 가실 건가요? 당연히 갑니다. 당연히 갑니다. 당연히 가야죠. 예. 전 당시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킬지 몰랐습니다. 예. 만약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진짜 두 번 생각 안 하고 가야죠.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. 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내려주셨으면 그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내렸던 결정을 내린 모든 잘못과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